2022년 11월 2일 화요일에서 11월 5일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오래된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를 만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곳저곳을 누비며 여행했다. 분명히 최초 계획은 순천 여행이었는데 가는데 8시간 이상, 600km 이상을 달려서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의식의 흐름, 잘했다. 지난 이야기, 잠시 들리기만 하려고 했던 청주에서 하얗게 불태운 그들이 결국 순천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자고 가기로 하는데, 뭐하냐? 그렇지. 잘 안 나오는데? 톡톡 치면서 뒤쪽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있어. 없는데? 아니야, 많아. 없어, 없어. 주식이 같은 거. 아, 가위 줘봐. 왠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안쪽이 좀 굳었네. 백수집에 있어서 그래. 아, 백수란다. 노총각집에 있어서 그래. 그래서? 노총각집에서는 소금이 굳나 보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워간다. 그래야지 이제 백수집에 깔끔하게 올렸어. 허브솔트 깔끔하게 뿌려줬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늘로 접습니다. 아, 접습니다. 이거를 바늘로 접어줘. 안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한 번 더 잡습니다. 이걸로 한 번 잡아줘. 그냥 손잡이 있고 접을 수 있는 석쇠를 살 걸 그랬다. 능지. 잘했다. 이건 뭔데? 그렇지. 풀 튀김인데? 연기가 내 쪽으로 와가지고 일로 와. 어, 멍청한데. 눈이 너무 아파. 그럴 거 같아. 이거 이거 봐. 안 뜨거운데? 뜨겁잖아. 밑에는 뜨겁네. 그래. 이발관이 연기를 피해 자리를 옮기자 이번에는 연기가 그쪽으로 간다. 연기의 정령은 고기 굽는 자를 따라다닌다. 고기 반장이 자리를 옮기면 연기도 따라간다. 이는 숙명적인 것이다. 연기가 많이 늘었다.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I nor you. But when the leaves hang trembling, the wind is passing through. 어, 손 튀었다. 튀었어? 응. 괜찮아? 괜찮아. 뭐, 늘상 돼 있는 숙. 아니, 집게 썼는데도? 아니요, 숯을 그냥 맨손으로 잡았는데. 왜 그랬는데? 아니, 살짝 그 저 안 탄 부분이 있길래 고기를 잡았는데. 와, 괜찮을 줄 알았어? 응. 저희 가서 그냥 물에다가 손 넣고 와. 내일은 안 아파져. 죽어서? 오늘 고기 먹어서 회복이 되니까. 그럼, 맞아요. 화상이 이런 게 약 바르면 빨리 낫긴 한데 그냥 물집도 안 터뜨리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나.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부족한 침낭의 보온력을 보완하기 위해 네피와 더불어 은박백을 도입했다. 마치 과자 봉지처럼 얇은 필름 안쪽에 은박이 입혀져 있어 외부의 한기를 막고 내부의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패킹하면 주먹 크기까지 줄어들고 가볍다. 다만 버스럭거리는 소리는 신경 쓰인다.
안 살았거든. 내가 사용하는 매트는 니모 알파인 롱보우 레귤러, 일명 머미형으로 매우 부피가 작고 가벼우나 폭이 51cm로 짧다. 정자세로 누우면 팔이 삐져나가 바닥의 한기에 노출되고 매트 밖으로 빠져나간 팔이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되어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우인왕, 허리색, 수첩, 매트리스 케이스 등등을 배치해 구별을 맞춰주는 한편 바닥의 한기도 조금이나마 막는다. 이에 더해 핫팩까지 터뜨려주면 그야말로 완벽한 잠자리였다. 그 녀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새벽 2시경 텐트 옆 우리가 고기를 덜어먹은 은방 냄비가 자꾸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족을 멸망시킨 그 종족이었다. 고기 냄새가 녀석을 여기로 불러들인 것이다. 우리가 식사를 마쳤을 땐 이미 야심한 시간이었고 어두웠기에 불만 끄고 나머지 잡동사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할 생각이었다. 그 흔적이 야생동물을 불러온 것이다. 차라리 먹을 게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냄비를 건드려봐야 남은 음식이 없다. 고양이는 박탈감을 느꼈고 나는 잠을 설쳤다. 서로 손해다. 고양이에게 냄비 안에 보여주며 가라고 하니 다음에는 잘하라고 하고는 갔다. 작은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의 잠자리 구성은 완벽했고 매우 피곤했다. 나는 이내 잠에 빠져들게 되었다. 다른 녀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비가 온다. 춥진 않았지만 시끄러워서 깼다. 멍하니 누워있다가 문득 바깥에 있는 흔적들이 비를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밖으로 나간다. 의자와 삼각대 등이 젖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었고 어차피 차 트렁크에는 두 명의 호모사피엔스들이 자고 있었기에 넣을 공간도 없었다. 만일 젖으면 안 되는 장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고양이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이번에는 뒷정리가 문제였다. 캠핑은 레저 활동이지만 개인적으로 그 원형은 야외에서의 생존이라고 생각한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박제를 선정하고 뒷정리도 잘했어야 했다. 이것이 내가 오늘 깨달은 논산에서의 교훈이다.